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랴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이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아랴식은 실제로는 초의식, 슈퍼의식이라고요. 초의식이라는 거는 여기는 시공이 없어요. 그런데 무의식의 영역은 시공에 따라서 시공이 있죠. 내가 뭐냐면 육식, 칠식, 아뢰야식에 의해서 칠식, 에고가 만들어지고 이 육식이 그럼 오식을 통해서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이 여기 저장되거든요. 종자들이. 그럼 아뢰야식은 이 카르마를 다 가지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 인연이 됐을 때이 종자들을 현행시켜요. 터트려요, 밖으로. 이 종자가 터트려지니까 우리 눈에 요게 보이고 이게 들리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종자가 현행함으로써 이 오식의 대상이 돼요. 뭔가 법이, 카르마가 이 마음법들을 굴리니까, 보세요. 여기 이 종자가 지금 오식의 대상이 돼서 색깔로 나타나고 내 마음 안에 소리도 들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식무경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 마음이고 바깥 경계가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건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진짜 밖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우리 마음뿐이지. 밖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내 마음에 요게 나타나게 한 뭔가 고정된 법이 있죠. 일정한 법이 있어요. 왜냐? 이게 여러분 마음에도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저만 이게 보인다면 이게 헛것일 수도 있는데 똑같이 나타나고 제가 여기서 이걸 움직이면 모든 분들 마음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인과대로 지금 카르마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이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이 과보가 나타나고 이거는 모든 마음에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뢰야식 이걸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럼 그때그때 저지른 업의 종자들, 요게 저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후천 종자잖아요. 이게 후천적인 종자잖아요. 에고가 만들어낸 종자. 아뢰야식 안에도 종자가 있어요. 요거는 별로 그려볼게요. 요건 무슨 종자일까요? 요건 선천 종자예요. 선천 종자는 육바라밀이나 인해지신의 본질들이에요. 요건 시공을 초월의 불변이거든요. 요거는 에고가 만들어낸 거예요. 에고가 누구랑 싸웠어요? 그게 이제 업의 종자로 필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건 후천적인 영역이죠. 근데 아뢰야식 할때 아뢰야식은 종자를 저장하고 관리한다 하는 게 아뢰야식의 제일 큰 임무로 얘기해버리면 그때 그 아뢰야식은 슈퍼의식, 초의식일까요? 우리 에고의 더 밑바탕이 되는 무의식일까요? 시공 안에서 변하고 있는. 정보는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이 아뢰야식은 뭔가 변화하는 것처럼 설명도 되면서 또 동시에 불변하는 것처럼, 참나인 것처럼도 다뤄진단 말이에요. 이 오묘한 영역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뢰야식, 무의식까지도 아뢰야식이 할 때는 이 무의식의 종자까지 관리하고 있는 아뢰야식의 작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무의식 자체는 분명히 후천적인 겁니다. 아뢰야식은 선천적인 거고, 요두 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식학에서도 분명히 아뢰야식이 종자로 오염되지만, 아뢰야식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요걸 계속 강조해요. 우리 마음 안에 이 근원적인 의식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했다면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유식학자들은 예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70 넘어서 80 쪽으로 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70까지는 우리 에고의식을 말하니까 이게 이해가 쉬워요. 이거는 프로이드나 최근 이제 서양의 심리학도 에고까지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너머에 이제 무의식의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기억들이 저장된 것까지는 알아내는데 그 무의식의 영역까지, 그럼 그게 아뢰야식이냐 아니냐 해서 아뢰야식을 알아낸 건 아니에요, 온전히. 아뢰야식은 그 기억을 관리하고 있는 우주의 슈퍼의식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요. 기독교에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식학은 이걸 정밀히 따져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고, 기독교에서 보세요. 힌두교나 어디나.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럼 하느님이 누가 뭘 뿌렸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뭘 뿌렸는지 알고 있다는 건 후천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경영하는 거는 선천적인 그 하느님밖에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뭔가 선후천이 벌써 만나고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하느님만이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 우주가 지은 카르마들 그건 이미 후천적인 건데 후천적인 정보를 하느님이 저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하느님은 지금 그 후천적인 카르마들까지 함께 계산하면 후천적인 의식이 되는 것처럼 후천적인 어떤 정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느껴지잖아요. 여기 오묘한 영역이죠. 카르마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래아식을 무의식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런 때는 이제 그 카르마를 저장하고 관리한다는 그 측면을 강조한 거고 아래아식 자체는 사실은 참나이고 신성 그 자체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아래아식의 이 본질은 그런 의미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